보여요. 네. 정말 별걸 날 가지고 칭찬을 하네요,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조용구 씨. 네, 이 가을밤과 딱 어울리는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정열의 디바 패티김의 명곡과 함께하는 스페셜 굿바이 인터뷰. 흰색 머리와 호피 원피스 그리고 빨간 머플러를 우아하게 매치하고 멋진 몸매로 나타나셨습니다. 못 잊어 못 잊어 떨리는 손으로 처음 마이크를 잡았던 20살. 55년이 흐른 지금 이제 그 마이크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그녀, 패티 김씨입니다. 이야! 선생님, 근데 키가 상당히 크세요. 아유, 그럼. 나 키 큰 거 몰랐어? 이야! 이렇게 덥고. 와, 선생님. 영근 씨. 네,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그래. 예. 제 나이 다 아시잖아요. 뭐 어떤 거는 연세가 올해 이제 60 넘으셨죠? 60 갓 넘었어. 75세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뭐 주름 안 보인다 그러지만 네, 네. 어떻게 75세에 주름이 없겠어요. 있지. 그런데 네. 그것도 아름답게 받아들이려고 그래. 작년 2012년 2월 15일 날 은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충격적인 발표를 하셨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은퇴라는 그 말에 너무들 깜짝 놀라신 예예. 것 같아. 예예. 그래서 은퇴만 공연을 저 기억을 하세요. 오. 은퇴 발표하면서 내가 이제 1년을 순회 공연을 하고 내년 13년에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합니다. 분명히 그거를 같이 발표했어요. 55년에 종집을 찍는 공연을 앞두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한밤의 TVN의 인터뷰가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어떡해. 눈물 났다. 진짜 이제 마지막이네요. 아직도 소녀 같아. 굉장히 마음 좀 쓰리죠. 쓰릴 수밖에. 아유. 나의 내 인생의 네. 거의 전부였는데. 그쵸? 음악이 인생의 전부였던 패티김. 어릴 적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 소녀는 무대에 오르길 꿈꿨습니다. 아, 늘 진하다. 20살 꿈은 이루어졌고 그녀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시네요. 참 패티 대단했다. 열심히 살았다. 네. 그래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호주에 있는 대중 가수가 서지 않았던 곳에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선 예. 그 최초 그 자부심 최초 네. 최초 네. 일본 정부가 초청한 최초의 한국 가수 대중 가수 최초 리사이틀 공연 최초로 개인 이름을 내건 패티김 쇼 진행 한국 가수 최초 미국 카네기 홀 공연 수많은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수 패티김 이제. 그녀의 음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favorite. 진짜 좋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가을하고 진짜 어울리는 노래네요. 난 노래방 같은데 잘 안 가요. 근데 하여튼 우연하게 가야 됐어. 뭐. 그래서 초회했더니 54점. 54점. 그러고 또 기계가 얘기도 하대. 노래에 소질이 없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지. 오 마이 갓. 그 이후로 다시 안 가요. 그녀의 음악 인생에는 많은 이별이 있었습니다. 냉정한 사람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시는 노래인데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세요? 보고 싶고 그립고 만약 진짜 어머님이 여기 계셨다면 무슨 얘기를 이 자리에 계시. 아이 그러지 마. 아, 진짜 많이 어머니가 일단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지난 지금.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좁은 철새.
쓰여진 그 편지. 55년에 가수